우리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연정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정말 오랜만에 상승 출발을 전망해보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한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리스크 하나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을 가장 억누르고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완화 소식이에요. 일단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일제 반등에 나섰고요. 어떻게나 뭐 가상화폐 주요 가상화폐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도 약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지표 관련돼서는 여전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뭐 국제 유가가 오늘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어떤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압박은 여전히 이제 위험자산으로의 완전히 복귀로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복귀로는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공존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좀 확실한 스탠스를 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뭐 시장은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 뭐 당연히 최근 들어 너무 많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 출발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에는 뭐 종목별로는 조금은 상이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미국 증시에도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나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제 관련주들은 재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리오프닝 관련주 다시 한번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 었는데요. 뭐 항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행주 최근의 흐름이 좀 가장 좋았던 화장품주 관련들은 여전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밤에 이제 지난 뭐 위험자산 관련돼서 제가 가상화폐 관련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가상화폐는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는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커플링, 지수와의 커플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격을 또 봐야 되는데 최근 하락 조정 후에 오히려 1월 말 저점 후에 지금 다 상승 반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에 대한 확인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비덴트, 뭐 다날, 우리 기술 투자 등에 대한 관심도가 잘 높아질 수 있을 거다. 어제 장 막판에 좀 어느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결국은 지수가 다시 저점 2700선 뚫리면서 2600선에서 반등이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또 대형 주도주,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의 대형 주도주가 다시 시장을 이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점 확인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는 좀 해소를 통해서 다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대형주 중심의 저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 그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좀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순환매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